네, 안녕하십니까. 다시고기 이성주입니다. 오늘은 장성호에 나와 있는데요. 산란후 배스들을 이제 노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산란후 배스들은 이제 체력 회복을 위해서 왕성한 식욕을 발산하는데요. 골 안창이라든지, 깊은 곳, 둘 중에 한 곳에 이제 머물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얕은 곳을 한번 타버터 위주로 버지베이트나 타버터, 실로우 크랑크, 스피너베이트 이런 노드들로서 이제 공략을 해보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시고기 이성주, 런커를 만나기 위해 장성호를 찾았다. 맞습니다. 오, 감우 안돼. 오, 좋아. 많이 나와. 오. 맞습니다. 오, 감우 안돼. 야. 표층이 핫해지는 시기, 목표물은 산란 전후의 배스. 더욱 집요하게, 그리고 노련하게. 자, 우와! 아싸! 자, 자, 오, 최고입니다. 이성주의 알파가 시작된다. 앵글러들에게 장성호는 그 이름만으로도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곳. 첫 포인트는 동현리 기둥마을 수몰집터. 오랜만에 찾아온 장성호는 만수위. 섬세하게 포인트를 읽어가며 포포로 탐사를 시작한 가시고기 이성주. 구석구석 다양한 포인트를 탐사할 수 있는 벨리보트로 오늘 장성호의 런커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은 없지만 탐사는 이제 시작이다. 들어서 타버터로 몇 번 공략해봤는데 지금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날지하는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저 안창으로 더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방 공사로 인해 풀이 수북히 자라고 현재는 만수로 인해 나무들이 모두 물에 잠겨 바닥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 반응이 없네요. 뭔지 모르게 지금 나무 사이에 지금 타버터 반응 없는 거 보니까 나무에다 피칭으로 웜을 넣어야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버즈베이트죠. 변형된 버즈베이트인데 이제 옵셋 훅을 써가지고 유격이 생깁니다. 버즈는 보통 고정이 되는데 얘는 움직이기 때문에 옆에서 훅 빨았을 때 이렇게 싹 딸려 들어오기 때문에 바이트 확률이 높죠. 바이트 확률이 높은 변형된 버즈베이트로 전략을 바꿔본다. 나무 사이사이에 피칭으로 웜을 넣어 그늘 아래 은신하고 있는 베스의 공격 본능을 자극해본다. 골창 깊숙한 곳은 좋은 포인트. 분명 베스가, 그것도 큰 녀석이 있으리라 예측하는 이성주. 먹이 사냥 욕구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개체가 있다면 베스는 분명 화가 나서 공격하게 된다. 맞습니다. 오, 감우 안 돼. 오, 좋아. 많이 나와. 오. 어휴, 야, 깜짝 놀래라. 자, 어이구. 시원한 바늘털이 이 짜릿함. 아휴, 좋다. 어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제가 생각한 대로. 오우, 사이즈도 좋고. 제일 안창에 들어가 있네요, 애들이. 바깥에 안 있고. 자, 우와! 엄청 큽니다. 한 53, 4 정도 되겠네요. 오, 이거 뭐예요? 아. 자, 지금은 기동마을 쪽에 와 있었는데요. 그 안짝에서 타버터 치면 바늘 노출돼서 제가 나무에 자꾸 걸렸어가지고 버즈베이트로 바꿔서 지금 제일 안짝까지 깊게 던져서 낚아낸 겁니다. 자, 좋습니다. 오, 사이즈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한번 재볼까요? 자, 아, 50은 훨씬 넘는데 정확한 계측을 한번 위해서 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만
어디야 제로가 혹시? 자, 51, 2, 3, 53 정도 되겠네요. 자, 53cm 빅베스를 낚았습니다. 자, 우, 기분 최고입니다. 가시고기 이성주, 장성호의 런커를 만났다. 수몰나무 사이사이 좋은 포인트들이 앵글러를 유혹한다. 98년부터 벨리를 애용해온 이성주. 오늘 벨리보트를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선택과 집중. 이성주는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 안창 제일 깊숙한 곳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커버 그늘진 곳까지 벨리 끌고 들어왔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낚시를 해보았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아까 저기서 낚은 자리는 물 내려온 채널 부분이었거든요. 여기는 채널 부분이 아니고 큰 나무만 넘어져서 그림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여기는 그림은 좋은데 이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쪽에는 안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살짝 바깥에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좋아 보이네. 좋은 포인트가 많은 곳인 만큼 벨리보트로 다양한 포인트를 폭넓고 세밀하게 탐사해 나간다. 장성호 중류권 포인트인 염소골 포인트로 이동한 이성주. 벨리보트의 장점이 10분 발휘되고 있다. 염소골 포인트는 만수위가 되었을 때 런커를 만나기 위해 즐겨 찾는 곳. 수위가 높은 만큼 바닷곰보다는 셸로우 위주의 낚시를 진행해 나간다. 왔어! 좋아. 야, 여기 애들은 힘이 장사. 자, 또 터버트로 감지했습니다. 오, 사이 좋다, 이것도. 오. 자, 터버트로 또 감지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들어와서 제가 버즈베이트로 낚아낸 녀석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자, 거침없이 베스를 낚아낸다. 사이즈는 한 45 이상 되겠습니다. 45가량. 아직 이 녀석도 보니까 산란을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얘가 아주 빨갛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항문이 빨개갖고 얘도 곧 산란할 자리를 잡고 있는 녀석인 것 같습니다. 골 안창에서 버즈베이트로 낚아낸 녀석입니다. 자, 사이즈 좋습니다. 바늘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 정확한 바이트를 얻어내며 미스 바이트를 방지할 수 있는 버즈 베이트로 또 한 수를 추가했다.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낚아보겠습니다. 만수가 심한 상황이지만 어렵지 않게 패턴을 찾아낸 이성주. 낚시에 대한 오랜 애정과 열정. 그 안에서 발휘된 자신만의 낚시 스킬. 이것이 이성주의 낚시다. 여기가 그러니까 염소골이라고 해서 중하류 쪽에 있는 골인데요. 베이트피시가 많이 항상 잘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이 차면 이 안창에 고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염소골 포인트는 평소 좋아하는 포인트. 골 안쪽으로 고기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지만 오늘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오래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이 안쪽까지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살짝 바깥으로 한번 볼류대 쪽으로 살짝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장성호가 물이 많이 빠져 있다가 반수가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풀이 아직 물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풀 상층을 건들고 나오는 것이 해전맥기나 이런 끄는 누어들이 배스를 낚을 수 있는 관건이죠.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도움으로 바닥권을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너무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그런지 피딩 타임이 돼야 활동도 올라갈까 활동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닥권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왔어! 왔어! 아이고! 자, 방금도 채도음을 천천히 바닥권에서 운영하니까 한 마리 나왔네요. 네, 너무 작습니다. 에이고. 자, 채도음으로 바닥권까지 가라앉힌 다음에 제가 느리게 운영했더니 이런 작은 녀석이 한 마리 물어주었네요. 지금 같은 상황은 지금 상황이 그다지 활성도가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타버터도 공략을 안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타버터 공략할 시기인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해가 중층에 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안 맞는지 활성도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어를 느리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네요. 자, 더 큰 놈을 위해서 계속 낚시해 보겠습니다. 비거리는 물론 브레이크 라인이나 물꼬의 거친 지형도 거뜬히 돌파하는 탁월한 능력의 쉐드웜. 이것이 알파다. 이번 포인트는 쌍옥리 남천계곡 상류 포인트. 물이 없었던 곳인데 현재는 만수로 많은 것들이 잠겨있는 상황이다. 해가 뜨거움으로 표충보다는 나무 사이사이에 그늘을 공략해 나간다. 자, 장성호가 물이 제방 공사하느냐고 물을 많이 뺀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만수가 되는 바람에 이 상류 쪽에는 거의 바닥이 풀입니다. 풀. 그런 지형을 공략할 때는 이제 스피너베이트나 쉐드웜 이런 것이 유리하죠. 이제 버드나무 쪽이 잠겼으니까 버드나무 쪽에 애들이 붙지 않았을까 해서 지금 버드나무 쪽에 와서 공략을 해보고 있습니다. 왔어! 왔어! 맞습니다. 바로 반응합니다. 자, 스피너베이트에 잠수했습니다. 오우, 좋아. 힘 좋아. 오우. 아이고, 작다. 이런 녀석이 나올 때가 아닌데, 이런 작은 녀석이. 자, 작은 녀석 한수했습니다. 자, 방금 스피너베이트로 한수했는데요. 그나마 중류보다 활성도는 좋은 것 같아요. 좀 작지만은 입질이 확실히 들어왔습니다. 지금 너무 작아서 민망하네. 지금 버드나무 가생이에서 지금 입질을 받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아무래도 큰 녀석들은 자기가 힘센 녀석들은 아무래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가 저 깊숙한 자리 그쪽으로 해서 한번 깊숙한 자리를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녀석, 힘이 좋은 녀석들이 뭐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베스가 좀 더 깊숙하고 좋은 자리에 몸을 숨기는 것은 단순한 은신 그 이상이다. 그늘 속에 숨은 상태에서 그늘 밖의 대상을 감시하는 것 또한 유리하기 때문이다. 왔어, 왔어. 오, 좋아. 이건 사이 좋다. 오, 우와, 나무 감으면 안 돼. 물속에 나무가 많아가지고 얘 힘을 써. 나왔다. 자, 뭔데 이렇게 가물치야? 아유, 힘을 써 이렇게. 와, 이렇게 안 나와. 어쭈.
어휴, 4자밖에 안 되는 녀석인데 이렇게 힘을 써. 어휴. 오우. 자, 그나마 장성에서 쓸만한 녀석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 이게 힘드네. 이건 순둥 같네요. 지금 방정하고 있네. 지금 방정한 게 방금 보였거든요. 그래도 최고가 장성어 특유의 최고죠. 최고가 상당히 좋습니다. 힘도 많이 쓰고, 저는 가물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힘을 하도 써가지고. 아휴, 그나마 한 4자 후반 되겠네요. 장성호 배스의 위력을 맛봤다. 자, 지금 아까 계속 스프레이트를 착수와 동시에 중층에서 계속 끌었었는데 지금 바닥에 가라앉혀갖고 바닥에서 또 시작을 늘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닥에서 늘림을 시작했는데 그 나뭇가지를 타고 넘어올 때 바로 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자, 장성호 세 번째 뵙습니다. 알파! 스피너 베이트로 만난 장성호 세 번째 베스다. 지금 아까 중류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거기는 이제 활성도가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상류는 지금 입질 들어오는 형태로 봐서는 아주 공격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피딩 타임이 다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지금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피딩 타임이 다가오자 낚시인들도 꽤 많아졌다. 만수위 장성호, 오늘 이곳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낚시를 이끌어가는 이성주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장성호에서의 벨리보트 낚시, 기다렸던 피딩 타임, 마지막 스퍼트를 올린다. 자, 자. 우, 좋아. 우. 강력한 파워. 역시 장성호 베스트답다. 아우, 사이 좋다. 우. 자. 오, 빵 좋습니다. 플로리다 닉으로 버드나무 사이에 집어넣어서 낚아냈습니다. 이렇게 큰 녀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분 진짜 좋습니다. 지금 이 버드나무 사이에 플로리다 닉으로 해서 피칭을 해서 살짝 넣었더니만 입질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지금 활성도는 이게 썩 좋지는 않은데 방금도 라인만 살살 움직이겠다는 걸 보고 챔질을 했습니다.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여기 항물 보면 뻘개 갖고 아직 산란을 안 한 개체수고요. 자, 방금 같은 거는 이제 얘네들이 베이트 피쉬를 쫓지는 않고 이렇게 장애물에 은신해 있는 녀석. 그리고 이 녀석은 알짜리를 지키는 녀석입니다. 약간 웜이 호구류 웜이죠, 이게. 이런 호구처럼 생겨갖고 테일이 있으니까 또 가재가 자기 알짜리에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장성호. 이런 녀석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알파! 이번에도 이성주의 작전은 통했다. 이것이 장성호 베스다. 플로리다 리그 호데드 웜은 내구성이 강하며 무게감이 좋아 캐스팅이 잘 되며 약간의 릴링만으로도 큰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장성호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성주. 스몰 나무 사이를 집중 공략한다. 좋았어. 확실한 패턴. 자, 좋습니다. 오, 얘네들이 파워가 대단하네. 이야. 자, 또 같은 패턴입니다. 플로리다 닉으로 버드나무 사이에 바짝 붙였더니 또 나왔습니다. 이 녀석은 뭐 4자도 안 되는 녀석인데 힘을 이렇게 씁니다. 얘네들이 지금 잘 먹어서 그런지 힘은, 파워는 대단합니다. 자! 이 웜은 특징은 이 가운데 벼 있습니다.
튜브처럼, 튜브원처럼 그래서 떨어질 때 액션이 그냥 일반 원처럼 그냥 호구원처럼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이 생기는 웜이죠. 그리고 테일도 떨어지면서 폴링할 때 그래서 액션이 떨어지는 액션이 상당히 좋은 웜입니다. 예. 보통 커버에서 튜브웜도 많이 쓰는데 그 튜브웜하고 호구웜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합쳐놓은 듯한 그런 웜이죠. 그래서 액션이 폴링 액션이 상당히 좋은 웜입니다. 가운데가 비어있어 물속에 들어가면 기포가 발생해 보다 효과적이다. 왔어. 오, 빠졌습니다. 아, 아깝이. 방금 툭 하고 입질이 왔었는데 그 나무 밑에 지금 다 들어가 있네요. 연장 지금 두 마리 낚아냈는데 다 피칭으로 해서 나무 밑에 지금 넣었더니만 입질이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으아싸! 오, 좋아. 막 특발라고 하는 타임에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호! 마지막 뺐습니다. 자! 철수하려고 딱 접으려고 하는데 바로 입질해 줬습니다. 어이, 빵은 다 좋습니다. 철수하려는 순간 마지막을 장식해준 장성호 베스. 이것이 알파다. 만수위의 장성호를 찾아온 가시고기 이성주. 벨리버트로 장성호 곳곳을 탐사하며 장성호의 런커급 배수와 마리수 배수를 만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성주의 배수 낚시는 계속된다.